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머리가 좀 하도 엉망이라 가지고 짜잔, 요 고양이 발가락에서 이발을 좀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완전히 달라질 날. 아, 머리가 괜찮나 모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진짜 오늘은 날이 선선해서 이런 날이 정말 밖에 다니기가 좋은 날씨예요. 좋구나, 일요일이다. 아이고. 아, 여기가 이제 서울 호떡이구나. 야, 여기서 호떡을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야채 튀김, 김말이, 고구마, 떡볶이도 팔아요. 가격이 김말이가 만동. 500원? 다 만동이네. 떡볶이는 7만동, 순대 10만동, 오뎅 15,000원. 난락이랑 깽남이 보이네요. 네. 여기 베트남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는 이렇게 홍삼이나 인삼 이런 거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실히 밤에 오는 미팅과 낮에 오는 미팅은 좀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K마켓 없으면 정말 살기 팍팍하죠. 예. 없는 게 없는 K마켓. 양반짬뽕 강추합니다. 아, 이렇게 도로를 걸어도 되나? 여기는 가게도 자주 생기고 자주 닫고 막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걸어봅시다. 여기는 무슨 사원 같은 곳인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자도 보이고 뭐 호국 안민 뭐 이렇게 막 써 있고요. 안에는 못 들어가요. 무슨 사당 같은 게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는 주로 골프 용품을 많이 파나 봐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오시겠네. 피자 먹어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깃집이 있었는데 문 닫았네요. 강호동의 백정이란 고깃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3층에 당구장 있고 여기가 더 가든이라고 쇼핑몰이에요. 여기 신한은행이 있는데 한국의 신한은행과 여기 신한은행은 전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름만 같이 쓰는 것 같고 전혀 뭐 관련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저 뭐 문구류 이런 거 필요할 때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매직 같은 거 필요할 때 여기서 사고요. 원래 골막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문구류나 이런 거 좀 사무용품 살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저번 영상에서는 못 담았는데 여기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국뽕이 차오르죠?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다양하네. 맛있겠다. 어, 뭐야. 샐러드에 막 샌드위치에. 어, 맛있겠다. 미치겠다. 아. 어, 나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아, 마카롱에. 아, 미치겠다. 따라라라라. 아, 나 한 잔 하겠다. 이런데 어떻게 탄수화물 끊냐고요. 아이씨. 와, 케이크 봐라. 아, 커피도 팔고. 파리바게트 옆에 폼 카페가 있습니다. 실내는 이런 느낌이에요. 2층에도 좌석이 있고 폼 카페가 내부 인테리어를 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좋잖아요. 폼 카페 건너편에는 또 수벅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할로윈데이가 다가오나 보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 명품 샵들이 입점을 한 것 같아요. 강민에서 공장에서만 있다가 여기 미딩이 여기 이런 데 오니까 촌딱 한 마리 서울 한복판에다 갖다 놓은 느낌? 그래요. 갭. 저는 갑이라고 읽습니다. 갑. 아, 참고로 베트남어에서 갑이거든요. 아, 네. 초긴급, 에즈순에즈 파서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키가 여기 있네요.
줄게. 형이 목이 없어. 갑자기 씨, 우리 안마하기에다 돈 내면은 안마하고 갈 수도 있어요. 다 세일이네. 사람이 너무 없다. 여기 레디스. 아, 리바이스구나. 여기 살면서 자꾸 이 알파벳 발음대로 있는 게 버리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레비스라고 읽었어요. 여기 3층은 주로 스포츠 브랜드들인가 같아요. 여기 4층에는 서점이네. 서점 있고 야사이? 락앤락이라고 써있네. 락앤락 매장인가 봐요. 뜬금없이 마지막 층에는 영화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베트남에 온 이후로 영화관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여기 구경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오늘 이발하러 미등에 나와서 여유롭게 좀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